우타는 빌런이에요. 우타는 빌런이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니카 루피가 나오긴 나오는데 샹크스와 루피가 대면하는 장면은 좀 적어요. 좀 적다고 합니다. 근데 우타를 지키기 위해서 샹크스가 전투신이 좀 있고요. 근데 루피와 샹크스가 뭐 합동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대면 장면은 좀 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타에 대해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뭐 우타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타가 잠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이 우타가 샹크스의 딸인데, 이게 샹크스의 친딸은 아니에요. 샹크스의 친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에이스도 로저의 아들인데 거프가 데리고 와서 키웠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섬에 버려져 있는 아이를 샹크스가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나중에 우타를 위해서 샹크스가 떠나거든요. 와, 스포하니까 사람들 막 나가네. 우타가 그래서 자기가 노래하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게 고립된 곳에 가둬요. 우타만의 공간에 가두는. 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타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거기에다 정신을 다 가둬버려요.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루페하고 우타하고 조금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타의 뒤에 배우 세력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캐릭터 되게 많이 나와요. 필름 레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우타를, 이제 우타 성우가 가수예요. 가수. 일본의 유명 가수인가봐요. 일본의 유명 가수인데 전투신보다 노래가 많이 나와서 원피스 팬들한테 엄청 혹평을 받고 있어요. 욕을 진짜 바가지로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신이나 이 스토리나 이런 내용보다 이 우타, 이 가수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원피스 팬들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팬들한테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야마토는 나오지 않고 니카루피는 나온다고 합니다. 니카루피가 전투 장면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마토가 결국은 루피 해적단의 멤버가 안 되잖아요. 나는 야마토가 원바로에서 초패로 나와서 합류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야마토는 루피 해적단 멤버로 합류가 되지 못하고, 아 그리고 우솝과 야솝이 제외합니다. 우솝과 야솝은 제외를 하고 그 제외신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원작 지금 들어가는 원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극장판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걸러도 얘는 극장판이다. 그리고 스토리나 전투신보다는 이 우타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원피스의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극장판이다. 필름 골드가 더 재밌다. 스탬피드가 더 재밌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피스가 25주년인데 극장판은 아쉬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바로는 곧 사왕 샹크스가 분명히 초패캐로 나올 겁니다.